그게 숨겨진 누룩의 결과인지. 뭐하는 거야? 내가 비웃는 줄 알았어. 나는 아치 아치 아유 이러는 줄 알았어. 저쪽에서 영자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난 딱 이 대사를 보고 좀 아쉬워. 나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렇지. 난 한순이가 날 생각하겠구나. 상대가 방심했구나. 열심히 안 했을 때랑 그렇지. 지금은 달라. 한 번만 다시 할게. 우찬이 또 살짝 손 좀 봐줘. 한성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경기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금 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뛰면 아주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영원 제주기예요. 라영자는 항상 교훈적이고 항상. 아, 고치.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 있으세요? 지금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뛰면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힘내세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교훈을 주는 드라마. 우리 드라마에 항상 교훈이 숨어 있고 그 교훈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저요, 라영자예요. 오늘 경기 준비 많이 하셨을까요? 열심히 했지만 밥을 안 먹었대요. 경기 준비하느라고. 경기를 매일 하면 밥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요. 신서의 경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이번 씬에 댓글 꼬마입니다. 이번 씬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예요? 스매시 그렇지. 모든 울화통과 비통함과 애통함과 그걸 날려버린 스매시? 스트레스와 기쁨을 담아 처음 리허설 때 처음 맞춰서 박수 딱딱 맞추는 거야. 다윤캠 오빠 근데 얘 되게 야망스러운 야망스러운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그러면 내보내줄 수 있어. 시작. 아, 안 될 것 같아 오빠. 아 이거 무조건 내보내. 이마에 야망. 시작. 왼발이 첫발이고요. 안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잘 봐주고 안녕히 계세요.
무슨 춤이에요? 홍의사님 춤이 홍의사님이 운동장에서 추셨대요.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 맛있다. 엄마인 줄. 잡채도 좀 주세요. 잡채만 주세요. 또 회 밑에 있는 잡채. 그거 일로 와. 잘 먹겠습니다. 나 모르겠다. 냄새 입에서 파김치 냄새가 나요. 멋있는 느낌. 그럼 너무 안 좋아 아니냐고. 아, 빨리 가서 밥 드시고 와라. 저 파김치 네네 아니. 감사합니다. 뭐라고? 저는 아닌데 거기부터 할까요? 아닌데부터 할까요? 저 아닌데에서 아닌데부터 할게요. 하루 종일 곰탕 끓이고 갈비, 잡채, 식혜 만들고. 자, 거의 나왔어. 하루 종일 곰탕 끓이고 갈비, 잡채, 식혜 만들고. 바빴지? 몰랑몰랑이라고 몰랑몰랑이라고 몰랑몰랑